안녕하십니까. 해피 투나잇의 박상광입니다. 며칠 전 수능이 끝났는데요. 이제 수능이 끝났지만은 우리 입시생들에겐 더 중요한 관문이 하나 남아있죠. 바로 대학 선택입니다. 그래서 오늘 해피 투나잇에서 모신 분은요, 입시 전문사 박영진 씨를 모셔왔습니다. 박영진 씨입니다. 박영진 씨 왜요? 이거 공부 잘하게 생겼네. 아, 감사합니다. 영어 잘했지? 영어 뭐 독해 이런 거 잘했을 것 같은데? 독해 잘 못했는데. 그래? 근데 이렇게 얼굴이 독해. 예? 독해. 예? 어정쩡한 MC 죽는다. 아, 반갑습니다, 박영진 씨. 그래, 수능이 끝났는데요. 끝났지. 수능이 끝났는데 이제 학교를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뭐 취미나 입시 전략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? 뭐 네. 좋은 대학 가고 싶어 할 거야. 그렇죠. 이제는 입시 전쟁이야. MC, 예. 좋은 대학 가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어떻게 됩니까?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. 내가 물어봤는데 너도 물어보면 어떡해? 그럼 대답을 누가 해? 누가 할 거야, 대답을? 네? 대답하는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아니, 그러니까 이런 말 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? 내가 그런 말 하러 나온 거 아닐까? 봐, 너도 물어봤는데 나도 물어보니까 답답하지? 대답하는 사람 속에 답답, 나도 답답해 지금 내가. 그래, 내가. 뭐 사당 오락이란 말도 있듯이 뭐 옛말에 틀린 말 하나 없지 않습니까? 무슨 소리야? 사당 오락? 예. 그런 옛말 다 틀린 말이야. 틀리다고? 옛말 이런 말 있잖아.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라. 예. 입이 삐뚤어졌는데 말 어떻게 똑바로 해? 왜? 안녕하세요, 박영진입니다. 들리냐? 들려? 들려? 아니, 돌머리도 두들겨야 돼. 아니, 뭐야, 지금. 너 왜 이렇게 화를 내? 입시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한 얘기하고 좀. 너 왜 나한테 화를 내? 네? 너 방구 꼈어? 뭐야? 옛말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하잖아. 방귀 꼈네, 꼈어. 아, 뭐 방귀 껴, 내가 이 사람아. 옛말 틀린 말 없대매. 아, 그니까, 뭐, 이 사람 왜 이래, 이거? 어? 관련된 얘기 안 하고 방귀 꼈다 얘기. 알았어, 입시 얘기할게. 뭐,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, 좋은 과 가는 것도 중요해. 하지만 이거 하나만 알아도, 학력보다 중요한 건 바로 능력이야. 이제 좀 제대로 좀 말씀해 주시네요. 그래. 학력보다 능력입니다. 그렇지. 능력을 키우기가 좀 이렇게 좀 힘들고 그런데,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할까요? 좋은 대학 가야지, 뭐. 대학 나와야 돼. 대학 학력보다 능력이라면서요? 그럼. 아, 대학 안 나와도 능력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. 그건 능력이 있으니까 대학을 안 가는 거야. 뭐? 능력이 있으면 의대, 법대 안 가도 돼.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학생들에게 좋은 대학 추천해 줄게. 이 대학은 말이야, 입학생 전원에게 4년간 등록금을 다 면제해 줘. 그리고 기숙사 지원해 주고 100% 취업 보장까지 해 주는 대학이 있어. 아, 진짜? 그럼. 확실히 있어? 있지, 그럼. 뭔데? 대박대라고 알지? 대박대. 대박대? 몰라? 몰라. 박대박은 알아? 알지. 박대박을 알면서 대박대는 왜 몰라? 아, 박대박하고 대박대는 뭔 상관이야? 너 빨대 알아? 빨대? 빨대? 빨대 알지. 빨대라는데 왜 대박대는 몰라? 야, 그거랑 빨대랑 대박대랑 뭔 상관이야? 너 서울대는 알아? 서울대는 알지. 빨대랑 서울대랑 무슨 상관인데 알아? 뭐?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알아? 상관 있어, 빨대랑 서울대랑? 뭐냐, 너 뭐야, 가! 뭘 가라 그래, 자꾸 남아, 아니, 이거. 가만있어봐. 아, 수능 끝났다고 다가 아니야. 앞으로 뭐, 논술 면접이 남아있어. 면접 볼 때 주의사항 내가 알려줄게. 이거 이렇게 하면 다 붙을 수 있어. 자, 봐, 자, 내가 면접관 해봐. 우리 과에 왜 지원했어, 너? 아, 훌륭한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이 과에 지원했습니다. 근데 왜 유아교육과에 지원했어? 왜? 여기 유아교육과야. 뭐? 여기 왜 왔어? 아, 유아교육과라고 말도 안 했는데, 어떻게. 지금 말해주잖아. 아, 뭐, 합격. 알았어, 합격이야, 합격. 뭐? 합격. 내일부터 나와, 합격이야. 뭐? 합격이라고. 내가? 합격이야, 뭐, 안 들려? 합격이 이렇게 화를 내! 방귀 꼈다! 뭐?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게 아니야! 야!